남부선 언론들이 윤석열 6대 반민족 정책을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서민과 노동자의 주머니를 서로 기자와 기업가의 지지하는데 맞춰져 있다. 국민 건강 능력도 마찬가지인데 당국의 책임을 높이기는 커녕 사상 좋은 기업들의 운명만 지운 계획이다. 돈이 없으면 피해받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시판이 건강 좋은 보상성을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국고 부담 지지에만 급급하는 개인들의 부담을 필요하고 있다. 지난해 보고로 명시된 건강보험법은 국부담 20% 수준을 의미도 14%밖에 지원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가 국부담은 14% 내지 15%로 낮추고